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4일 화요일 마감 방송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29% 상승, 코스닥 0.94% 상승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힘이 최근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의 힘만으로 오늘 상승한 그런 상황이에요. 뭐 비단 여기 구간도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올라왔습니다만 한 번 더 오늘 개인 투자자의 힘을 느낀 그런 하루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은 한 3,9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줬으나 나중에 장 종료 시에는 1,800개로 줄였습니다만 선물 매수해주고 오늘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진단키트 쪽 상당히 강한 차익 실현 나왔고요. 오늘 자동차가 다시 한 번 더 반등, 그리고 건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함으로 해서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그냥 가고 싶은데 뉴스 하나 끌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닥터K가 중장기로 현대건설 가능하다 그렇게 방송에 올려놨는데요. 자, 오늘 건설주 상당히 강세 보였고 비교적 언택트 쪽은 조금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1%대 하락, 카카오는 1%대 상승, 갭 상승했던 부분 잘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조금 밀리다가 막판에 좀 들어올리면서 1%대 상승.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 쪽에 특히 정근당은 또 상한가를 가버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쭉 더 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반등 시도 일단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진단키트가 아무리 좋아도 꼭대기 부위에서 사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대기 부위에서 사면 안된다. 오늘 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졌다가 또 끌어당기고 다시 보합이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0.72% 정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여기 정도가 포인트지 어제 오늘 정도는 매도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죠? 꽁이 몸 좀 괜찮니? 사람들 제 모습 보고 좀 놀라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식적인 모습 보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샤워 좀 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그죠? 자, 랩지노미스, 그리고 EDGC, 드림텍 이런 진단키트 관련 상당히 오늘 차익 실현 많이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른 이후에 한 4일 조정 받고 오늘 반등 시도, 오늘 정도 권역에서는 슬쩍 분할해서 들어가도 된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빠지죠. 잘 한번 만약에 20일권으로 밀려도 2번 3번 이렇게 매수하면 적절히 6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좀처럼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러나 밑으로 혼자서 폭락한다고요? 시장이 살아가면 하이닉스도 적어도 9만원 인근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그죠? 키 맞추기 양상으로 반드시 반등하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LG전자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포인트 잡아야 된다? 20일 인근에서 포인트 잡으면요, 이렇게 꼭 단기 오른 이격이 있는 권역 말고요, 이렇게 이격을 좁히고 20일 인근에 오면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뭐처럼 카카오도 한번 볼래요? 카카오 한국 TV에서 여기서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며칠 동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면 그죠? 성공하는데 여기서 사면 이제 오늘 회사 플러스 될까 말까. 많이 오른 종목을 꼭대기 사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어요. 여기도 샀거든요. 조정 받고 20일 인근에서 사면요 낭패를 안 봅니다. 낭패를 안 봐요.
그게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팁2 아니지 않습니까? 팁2지 않습니까? 그죠? 20일 이평선 지지권에서 매수, 20일 이평선 이탈하면 매도. 그게 팁2거든요. 팁1은 이겁니다. 우량한 주식이 하락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이제 상승 초입에 매수하라. 이게 팁1. 그죠? 그렇게 적용했으면 카카오 수익이 상당히 잘 났겠죠. 자, 셀트리온도 전략 틀리지 않았습니다. 3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권 전략 드렸고, 여기 단에서는 31만 5천원과 33만원 사이의 박스권, 31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차익 실현 앤드 비중 축소, 그리고 30만 못 지키면 28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는데, 28만원권까지 밀리면 매수하면 된다. 여기 팔아먹었던 거 그렇게 했으면 다시 30만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략을 한번 잘 적어놔 보시고, 그 확률을 한번 여러분들 검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률이 높다 생각하시면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위에 공유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생각하시면 유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 공개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팀 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네페스 수익 대표선수 클래스. 그죠? 선생님 누구죠? 선생님. 그죠? 카카오 LG화학. 야, 죽인다. 400, 600. 자, 오늘도 1000만 원 차익 실현.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선수 챙기면서 갑니다. 카카오 9.75%. 우린 중간중간 끊어 먹어서 그래요. 아까 대표 선수는 쭉쭉 들고 온 물량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카카오. 그죠? 5%, 3%, 9% 이렇게 끊어 먹었다고. 그죠?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5%. 자, 5%, 9%, 5%. 이렇게 누적누적 하다 보면 나중에 몇 프로가 돼 있다? 닥터K의 리딩만 받아서 3월부터 7월까지 계좌 수익 59.2%입니다. 59.2%. 그죠? 한 달도 누적으로 손실 없습니다. 챙겨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강하게 올라가면 좀 조정을 받고요. 강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대번 좀 나오고요. 또 조정을 좀 받았다 싶으면 매수할 만한 권역이다 싶으면 대번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재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못간 섹터들 있죠. 자동차도 상당히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번 크게 이슈 한번 나오면서 올라가고요. 건설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그 뉴스 하나에 상당히 크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GS 건설도 지금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아까. 그죠?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11%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차례, 내 차례 하면서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아니면 뉴스가 나오든지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요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죠? 특징 중에 하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승 초입에 잘 따라 붙든지 아니면, 조금 긴 흐름으로 갈 만한 종목군들을 길목 지키기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현대건설도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방송도 이틀 전에도 방송도 했습니다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당히 길목 지키기. 그죠? 이마트도 말씀드리거든요. 이마트도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왜?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유통 쪽으로 한번 이슈 한번 나오면 또퍽 하고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목 지키기가 성공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순환매 예측하고 길목을 좀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MW 길목 지키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한번 챙겨 먹었고, 20일 인근에 또 매수했고, 뭐, 5G는, 반드시 주목해야 될 테마니까, 이것도 전고 좀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죠? 어저께 챙겨, 이틀 전에 챙겨 먹었고요. 더 가는 듯 해도 막 그만그만한 자리입니다.
내려오면 또 20일인 건 오면 또 매수해서 또 먹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간단하게 전략 짚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여기 10만 원권대 지지했었어야 되는 권역인데 10만 원권 여기를 돌파했으면 여기 지켜야 되는데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뭐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진단 키트 부분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제품군들 호주마 승인난 부분도 있죠. 램시마 SC가 코로나 치료제에도 효력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영국에서 실험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서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과 아직까지 모멘텀 살아있다 라면서 받아주려는 세력과야 지금 팽팽하게 어느 정도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우려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10만 뛰어넘으면 11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원래는 12만원권 노렸는데요. 11만원권에서 일단 한번 챙기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전에 물론 가격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피를 받으면 한 번씩 퍽퍽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여기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죠? 추가 상승을 한번더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정을 끝마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만약에 주춤하면 28만원대는 매수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이 아까 선물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던데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09% 아까 상승권에서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 선물도 0.29%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뭐 선물이고 본장이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장중 그러니까 선물이 적당한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본장에서 추가 상승해야 우리나라한테도 더 좋겠죠. 나중에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밖에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퇴근 시간 내지는 댁에서 이제 식사하실 것 같은데요. 맛있게 하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닥터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